자, 스마트폰에 내장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뜨거나 동영상을 찍다 보면은 동영상이 중간에 잘리면서 내장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정 버튼을 누르고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디바이스 케어. 디바이스 케어를 누르면, 예, 보시다시피 저장 공간이 나오는데요. 저장 공간. 자, 눌러보면은, 자, 내장 메모리가 32기가 제품인데요. 자, 그런데, 남은 메모리가 1.2기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용량이 이렇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영상도 못 찍고, 사진도 못 찍고, 어떤 때는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잘 몰랐는데, 답답해서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방법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할수 있는 거는 보시다시피 지금 설치되어 있는 파일들을 보면은 31기가 가까이가 꽉차 있는데 31기가 중에서 도대체 뭐가 그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안 가르쳐 주죠. 문서도 0이고요. 이미지도 얼마 안 되고 동영상도 얼마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도 얼마 없고요. 근데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메모리가 꽉 찼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저장 공간 설정이 나옵니다. 설정. 설정을 딱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숨겨져 있던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파일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핸드폰은 총 내장 저장 공간이 32기가입니다. 자, 그런데 뭐 별다른 걸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거의 31기가를 96%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쭉 봤더니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네, 보시면은 예, 용량이 많은 게 기타 앱이 나오죠. 기타 앱.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기타 앱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무려 26GB를 차지하고 있네요. 글쎄요. 무슨 앱이 기타 앱이 이렇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기타 앱이라고 되어 있는 세부적인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네이버 카페가 1GB, 구글 플레이가 570메가 뭐쭉 나오는데 이맨 위에 보면 갤러리가 나와요. 갤러리. 갤러리가 보면은 문제의 원인이죠. 17.89GB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핸드폰에 그림도 몇장안 들어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갤러리를 눌러보면은 예, 갤러리 예, 전체 데이터가 17.84기가나 차지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왜냐면 여기에 뭐 별다른 사진도 없고 중고로 산 핸드폰이라 이전 사용자의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저장 공간이 이것 때문에 꽉차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삭제하겠습니다. 삭제를 하면은 됐죠. 자, 이렇게 필요 없는 갤러리 데이터가 다 삭제가 됐습니다. 뒤로 돌아가 볼까요? 네. 나머지는 뭐 별로 크게 용량을 잡아먹는 게 없네요. 자, 이제 됐네. 그렇죠? 32기가 중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나니까 이제 14.2기가가 남았습니다. 예, 44% 사용 중이고, 아까는 96% 했는데, 제법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핸드폰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진기나 뭐 음악 감상용으로 쓰는 세컨 기계이기 때문에, 예, 32기가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 갑자기 이 세컨 핸드폰의 저장 공간이 꽉 차서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떠가지고 이거를 한번 해결하는 영상을 개인적으로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